시력. 인생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. 그럴 때 마음을 비우고 크게 한번 웃어요.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 걸.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하나요.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. 웃으면 삽시다. 세상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. 그럴 때 가슴을 열고서 크게 한번 웃어요. 둥글둥글 살다 보면 한 세상인 걸.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하나요.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. 웃으며 삽시다. 오랜만에 홍이 왔는데 좀 신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막 브리키가 걸리네. 엄마, 홍이가 매주 수요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저건 너까지 멀리 가요? 이 소리가? 무대 크게 안 가죠? 크게 해놓게도 안 말하는데 이상해.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민은이 욕국이라네. 아이고 고마워요. 이런 것도 주고 뭐 각 제역 신경외과 오빠 이거 신경외. 아, 어지럼증에도 좋고. 내가 손발철인 줄 알았어. 오빠 내 마음에 참 잘하네. 내가 생각해보고 올 적에 한번 줄게. 아이고, 이런 좋은 약을 주는데 뭐. 생각해보고 한번 드릴게. 자늘의 별을 찾아 안아주라. 자늘의 눈구멍을 찾아갖고 공으로 찍어주셔. 자늘에는 오늘은 어느 하늘에서, 어느 곳에서, 이 두루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겨울도 아니고 날씨 기가 막히게 좋지, 그죠? 이런 겨울 날씨가 어딨어. 건강에 딱 좋은 날씨네. 여러분들 뜨뜻한 데 있으면은 자꾸 늘어져갖고 못쓰네. 건강하게 이렇게 찬바람도 쐬고, 에? 요리해야 돼, 요리해야 돼. 건강에 더 좋네. 뜨뜻하다고 막 방 속에만 있으면 건강이 더 안 좋아. 어디가? 폐가 안 좋아집니다, 폐가. 여러분들 집안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죠? 큰 오산입니다. 창문 항상 환기시키고, 밖에 그 두루공원이 훨씬 공기 좋습니다. 집안에 엄마들 이불만 잠시 한번 털어봐. 탈옷 잠시 한번 털어봐. 먼지 바글바글해. 맞아 안 맞아? 폐가 좋아, 폐가 나쁘죠. 집안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할 때 두루공원에는 바로 여러분의 재산입니다. 우리 대구 시민의 재산입니다.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운동코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좋은 데는 전국에 없어. 이렇게 딴 게 병진 데가 다 없어요. 여러분들 우리 두루공원에 오셔갖고 운동하신 거 좋은데 나무 꺾지 마시고, 알았죠? 잔디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여러분의 재산이요, 여러분의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항상 겨울 잘 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시부럽고 오늘은 어디 곳에서 두루공원에서 가보자. 자리요, 내게 내리시오. 어디
이놈의 홍의 팔자는 뭐가 이렇게 기박한 팔자라서 여러분한테 웃음 주면서 오늘도 이 몸을 들어공원에서 쉬어볼까 합니다. 야야 아싸 자리라리라 모시는 지랄하고 사랑 잔뜩 나그네에 또 하루가 다른구나 밤별을 친구 삼아 미벌레를 화술 삼아 진짜 놀고 있네. 바람도 안 불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졌다가 언니들 잠시 웃다가 가는 것도 괜찮아요. 인생은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네. 50곡의 노래 하나 줘봐라. 여러분들 여기 다 50이 넘었죠? 이 노래 가사 들어봐. 기가 막혀. 50곡의 하고 세월광하고 이렇게 주면 돼요. 엄마들 이 노래 가사 들으면서 내 인생 뭐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가실 때는 무시 대가리 하나 더 사가시오. 알았죠? 그거 팔려고 내 계절을 떠네. 배추 하나 팔아 쳐먹으려고. 왜? 독거노인들 소녀소녀 가정 좀 줄라고. 올해는 배추가 비싸서 이렇게 크게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 봉사하신 분들이 하루 종일 비배 돼서 나가네. 아까 사랑해 버제 단장님 그거 가지러 온 겁니다. 300박스 홍이 고생한다고 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실 때는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건강 체크하는데 또 우주 저기 있잖아요. 저기 천마 저거 참나 홍이가 먹고 나섰네 뒷골 땡겨.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배추도 싸고 고기도 싸고 이러니까 한 번 둘러보시고 1월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. 차려 경려 갔어 지리지리리리리리요 인생아 거기 잠깐만 내 인생아 기다리거라 인생은 안 기다리네 어서 고개 고개 오시 고개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 생각 지었다 하자
이제 내가 여자를 되면 한번 줄게. 알겠지? 고마워요. 지금은 남자야, 지금은 남자요. 날 조심하게서 인생아 거기 잠깐만 내 인생아 기다리거라 고개 오십오개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 없어 보이는데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오늘 다른 거 안 팔을게 오늘 아무것도 안 팔았네 여 3절째 하나씩 팔아주셔 이 시간이 죽겠네 진짜 여자 나이 60에